맛있는 몸무게가 몇 킬로였지? 통닭 가장 맛있는 통닭 가장 맛있는 통닭. 이게 어른이 되면 맛이 없어. 늙으니까. 어. 키로는 어렵다. 찍어보세요. 호수로 옛날에 배웠는데 7호닭이 맛있다고 했어요. 600g까지는 삼계탕, 700에서 1kg까지는 치킨, 그보다 크면 닭볶음탕에 적합하다네요. 그리고 또 냉동하고 냉장닭 알아보는 방법이 이렇게 닭뼈를 찾아봐. 자, 뭐가 나왔어요? 하얀 뼈가 나왔어요. 나 이거 알아. 이거는 냉장닭. 좋은 치킨 확인법 첫 번째는 바로 뼈. 냉동뼈는 검은 빛을 띈다니 조심하시고요. 건강한 치킨은 겉으로도 표가 나죠. 두 번째는 바로 치킨 튀김옷의 색깔. 맑은 황금빛을 띄어야 깨끗한 기름을 사용한 치킨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치킨의 염지. 달게 맛을 내는 밑간 작업인 염지는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것만 기억해놓으면 진짜 건강한 닭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 근데 우리 이거 지금 한 마리 시켰었지? 한 마리가 맞게 나왔나? 우리 너무 급하게 먹어가지고 이걸 확인해야 되니까는 한 마리 더 시킬까요? 그 확인하려고 시키는 거잖아. 저희가 배가 고파서 그런 게 아니라, 그죠? 배도 고파 아직. 아니. 왔다 왔다. 네. 아 나왔다 나왔다. 맞춰보자. 그래. 작업해보자. 가장 중요한 다리. 다리. 그럼 머리 이제 여기 머리. 목 부분이니까 여기 중심 잡아놓고. 날개. 날개 듣자. 이렇게 하면 대충 이제 닭 된 거야. 완전 웃기다. 옆장다리 한번. 옆장다리. 여기 잘 맞추네. 여기. 됐어.